일본에 지금 엄청 핫한 거리 신혼쿱에 와 있고요. 최근에 K-POP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시 여기 신혼쿠버가 엄청나게 사랑이 많아지고, 우리 동방신기 형님들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이제 K-POP, 네, 한류도 인기가 많아지고 또 한국 드라마도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기 신혼쿠버가 엄청 붐볐었는데 2022년도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네요. BTS가 어우 메인이에요, 메인. 그리고 여기 신혼쿠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아예 터를 잡아서 커진 동네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혼쿠버 온 게 거의 한 5년? 네, 5년 만에 신혼쿠버 오는데, 나 여기 거리는 뭐 때문에 왔었지? 여기는 아마 이벤트 때문에 한번 요 골목에서 조그맣게 이벤트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나 여기 왜 와본 거 같지? 여기가 약간 한국 식당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긴 진짜 한국 같아. 부동산 이름 선영부동산. 와, 여기 뭐야, 홍대주막 있어. 여기 완전 한국이에요. 골목식당, 뭐 쭈꾸미도상. 여기 골목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원래 이런데 보면은 그냥 맨션이 있었고 막 이렇게 꽉 차진 않았었거든요. 나 여기 거리를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아니야, 와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와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뭔가 많지 않았다니까? 근데 지금 거리가 꽉 찼어. 와, 여기 완전 그거네. 아, 여기 동키호텐데 한국 제품 겁나 많아요. 팔도 비빔장도 있어요, 여기에? 네, 여기 보면 한국 라면 겁나 많죠? 바야흐로 10년 전. 신혼쿠버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없다.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사장님 조금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네. 저는 그 한국에서 유키스라는 그룹 멤버고요. 네. 아세요? 잘죠. 다행이다. 잘죠. 다행이다. 사촌동생 엄청 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신혼쿠버 오면 그래도 좀 알아보게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김희철 지나가도 아무도 알아보고. 희철이 형 지나가도 아무도 모르는데요. 희망을 좀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아, 여기? 한번 인도해볼까? 니혼노 갔다 됐을까? 아, 됐어. 아, 저 또 뭐라 했지? 일본 아이돌 최근 데뷔한 그룹なんですけど. 일본 아이돌 분들이네. 리브 포에버と 이마. 리브 포에버. 조금 아이돌 사연을 듣고 나서.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 포에버です. 안녕하세요. 족세츠 멤버가 그래요. 그때 페이지의 PR. 맞습니다. 오. 아, 보고 K-POP 한국의 유키스 という 그룹인데 거기와 ちょっと撮影できました. 감사합니다. また. 유키스의 추억이 담겨 있는 식당을 갈 거고요. 그 앞으로 가서 추억 얘기, 그다음에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간다. 여기를 온 이유는 수연이 그리고 유키스 멤버들의 추억이 많이 담긴 식당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식당이고요. 진짜 여기는 이제 막 콘서트 끝나고 뭐 공연 끝나고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하면 항상 멤버들 다 좋아서 오는 여기 형부 식당. 감사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진짜 많은 한국 아티스트분들이 찾은 식당이기도 하고요. 여기 입구만 봐도 진짜 사인 많아요. 약간 우리 사인 있나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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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근데 왜 사인이 내용밖에 없지?
왔는데 여기 멤버 4명만 왔다고? 여기 멤버 다 같이 온 적도 많은데 아마 다 같이 있는 건 딴 데 붙어 있지 않을까요? 이때 언제지? 이 형부식당 이거 네 글씨인데? 너무 많이 와서 기억이 잘 안 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왔고요. 한창 일본에서 유키스가 활동을 했을 때 진짜 한국 음식이 딱 생각날 때 항상 왔던 곳인 것 같아요. 바로 음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스미마셍. 삼겹살 그 2인이랑 계란찜 하나랑 김치찌개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그 생맥주 아직도 약간 그 잔 얼려가지고 막 그런 느낌. 그러면 나비를 하나랑 참이슬 프레쉬. 쌉쌀한 달달한 아찔한 그대. 여기 형부식당 남아비로 생맥주 잔이 엄청 차가워요. 이 맥주가 슬러시 같은. 말이 너무 많아? 알았어. 건배. 저는 일본에서 생맥주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대박이에요. 소맥 한번 먹을까요? 저 딱 소맥 어떻게 먹으려고 딱 요 정도 딱 먹고 바로 소주 얼마만큼 따라야 된다? 소맥이 더 맛있네. 아 이건데? 오 기가 막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딱 좋아. 좋다. 좋아. 안녕하세요. 아 김치 한번 맛보볼까? 아 안 되는데 삼겹살 먹고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지. 어우. 옛날 똑같아요. 여기 특징이 약간 좀 달달해. 그러니까 살짝 달달한 김치찌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정도 딱 좋고요. 잠깐만 고기 좀 자를게요. 나 고기 좀 크게 먹으니까 제 스타일대로 먹겠습니다. 이건 이제 삼등분만 하면 되지. 아 잘 익고 있어. 아주 좋아. 한번 먹어볼까? 고기, 밥, 고추장. 알죠? 안주 만들고 당신의 눈에 담배. 완전 신선해. 오. 김치가 아직도 뜨거워. 아직도 뜨거워. 아 삼겹살 근데 여기 고기 괜찮네. 아 맛있네. 위로 덮고 옆으로 덮고 옆으로 덮고. 자 여러분 빠이. 고기 좋다. 아 진짜 맛있다. 계란찜 한번 먹을게요. 추억의 맛. 그러면 우리 키스미를 위해서. 우리 키스미 분들은 입이 작아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선택해. 고기도 한번 잘라야 돼. 비계 같은 거 안 돼. 아 조그맣게 잘라. 고기 요만큼 밥 264알 파 절임 두 가닥. 자 아 여러분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럼 내가 먹을게. 안 먹죠. 내가 먹나. 훈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동생아, 지금 어디니? 형, 운동 갔다 왔습니다. 아, 운동하고 왔다고? 네. 형, 지금 일본에 있잖아. 형, 지금 어디게? 지금? 응. 일본에 우리 살던 맨션함. 아니, 뭔 소리야? 형부 식당구데스. 아, 형부 식당. 지금 삼겹살 지금 굽고 있어. 김치찌개도 하나 시키고. 혼자 살아요. 뭐 웃는 소리 뭐. 아니, 여기 형부 식당 왔는데 막 이제 네. 우리 그 추억 있잖아. 우리 아, 다 우리 같이 또, 우리 또 우리 있는데 멤버들 사이타임. 그치, 우리 근데 형부 식당 진짜 많이 왔지. 진짜 많이 왔죠. 우리 뭐 한식 먹고 싶다면 형부 식당 갔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아, 맞다 맞다. 형 옛날에 저기 술 많이 취해가지고 그 쓰레기통 있는데 옆에 넘어졌어. 그거 형부 식당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는데. 그러나요? 끊어 이제. 그만해. 아, 왜? 알겠어, 나 연락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기 어디게? 어디냐고? 여기 어디냐면 여기 형부 식당. 아, 대박. 형부 식당. 김치찌개 시켰지? 당연히 시켰지. 야, 김치찌개 먹어야지. 어, 여기 오니까 막 우리 사인도 있고 막 진짜 그러더라. 어. 우리 항상 콘서트 끝나고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와서 먹고.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음에 꼭 같이 오자. 응. 밥 먹어. 아, 멤버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저 한 잔 할게요. 나 취해서는 유키스 우리 그 영상 보고 많이 울지. 나는 무대에서 멤버들 같이 막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울고. 근데 결국에 우는 거는 왜 우는지 알아요? 그냥 그 상황, 그 무대에서 아쉬운 거,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된 거 막 이런 게 확실히 그때는 나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유키스라는 그룹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지금까지 같이 했던 멤버들 멤버 한 명 한 명 다 허투루 한 적이 없어요. 다 진짜 미친 듯이 죽도록 했고 열심히 했던 거는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의 수현이가 과거의 수현이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이 힘든 것보다 멤버들 힘든 거를 좀 생각했어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나한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마지막 목표? 최고점? 제 꿈은 유키스 멤버 10명이에요 무조건. 멤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봐. 너무 좋지. 오래오래 잘 지내다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취하네. 어우, 탁구하니까 맛있다.